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아, 일론 머스크가 일자리가 이제 취미다. 일 안 해도 된다. 기본소득 나온다. 어차피 AI가 돈 다 벌어준다. AI가 일을 다 대신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지금 요 이야기 한 지 한 2주 정도 됐어요. 2주 네. 정도. 참.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그죠. 말 한두 마디로 그냥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필요 없다. 인간이 노동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이 오면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다 바뀌겠죠. 일 안 해도 된다. 일은, 근데 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1년만 놀다 보면은 일하고 싶어서 미친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도 한 80%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는데 한 10% 20%는 일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네. 너무너무 열심히 오히려 일을 안 할 때보다 일을 열심히 월급으로 받는 그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I 마인드봇 TV 홍보를 담당하는 CIO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AI로 인해서 AI 때문에 일자리는 취미다, 취미 생활이다. 안 해도 되고 그죠? 취미 뭐 취미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선택적인 취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필수품이 아닌 선택으로 지금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기본소득 나오고 AI가 돈 벌어가지고 기본소득의 소득 원위로 그죠? 쓸 수 있고요. 일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AI가 이제 선택적인 미래로 이제 일은 일자리는 선택한다.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럴 가능성이 80%라고 했습니다. 100%는 아니고 아직까지 80%. 이 시나리오에서 로봇과 AI는 대부분 상품도 만들고 서비스도 하고 그죠? 뭐 특히 고객 서비스 같은 거는 막 짜증을 내니까 그죠? 뭐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잘못됐어. 뭐 내가 이거 원한 게 아니고 다른 거 원했는데 뭐 욕을 하니까 아무튼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같은 데는 전부 AI가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이거 1년 뭐 1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ChatGPT 나온 지 네. 세상이 막 바뀐 게 막 그죠? 느낌이 오죠? 그래요. 예. 예. 세계 최고, 개인 재산 세계 최고 갑부 아닙니까?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예. 이런 최고 갑부들이 하는 얘기들은 영향력도 엄청 세고. 예. 이 사람이 또 성공하려면은 언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트위터를 샀어요, 이 사람이. 엑스. 예. 예. 그래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언론, 그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신문 있잖아요. MS 신문 있습니다. 네. 그거 있고, 구글도 뭐,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이 뭘 샀어요? 유튜브를 사버렸잖아요. 그죠. 네. 구글이 유튜브 샀지, 또 구글 광고, 또 구글 신문, 구글 뭐, 다 합니다. 그죠. 페이스북은 아예 신문이야. 그죠. 아예 소셜미디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손자, 손녀, 젊은 아이들한테, 너 갑부되고 싶어? 그냥 조금 벌고 조금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언론은 안 해도 돼요. 그죠? 미디어, 소셜미디어 안 해도 되는데 엄청나게 갑부가 되려면은 미디어, 소셜미디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 된다. 유튜브. 예, 유튜브 안 하면 절대로 물건이 안 팔립니다. 옛날에는 물건 하나 만들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했어요? 처음엔 신문 뭐 방송. 방송에 9시 뉴스 뒤에 갖다 붙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새로운 거 물건 나오면. 요즘에 9시 뉴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 뒤에 광고 갖다 붙여놔도 아무도 안 봐요. 몰라요. 신문에 광고 아무도 안 합니다. 신문에 광고는 요즘에는 뭐만 이제 책 광고밖에 없답니다. 옛날에는 책 광고를 안 받았대요. 조선일보는. 왜냐하면 그렇죠. 책 광고가 너무 싸니까. 싸니까 안 받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 시장도 완전히 바뀌고 있고요. 머스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AI는 이미 많은 직업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된다. 둘째,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배우고 작동한다, 적응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AI는 인간보다 훨씬 저렴하고 24시간 일하고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그죠? 인간 노동자보다 AI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 그죠? AI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선호한다. 이 세 가지 이유, 그럴듯한 그렇죠. 이유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AI 마인드 보스도 발리봇이라 하죠. AI, 예. 휴머노이드 로봇과 예. 함께 생활하는 시대가 곧 온다 하고 있죠.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는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집집마다 그죠. 나는 핸드폰이 예. 스마트폰이 지금 세 개 있어요. 하나는 유튜브 하는데 쓰고 있고 하나는 뭐 전화 받는데 쓰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요놈한테 아무리 야 옆방에 가서 물 가져와 예 지금 뭐 띵동 했는데 누가 왔어 가보고 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다음에 스마트폰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가슴팍에 달았거든요. 이미 발리봇이라 하죠. 예. 네. 휴머노이드 이게 태블릿이죠. PC가 여기 달려 있고 네. 스마트폰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 엄마한테 전화해 하면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해 하면 전화하고 뭐 9시 뉴스 틀어줘 하면 틀어주고 박영수 네. 미래 TV 틀어줘 하면 다 동시에 지가 심부름도 하는 거예요. 옆방에 가가지고 약 가져와 물 가져와부터 네. 시작해서 네. 가서 저 가스 좀 끄고 와 뭐 이런 거 간단한 하는데. 심부름도 하고 그렇죠. 벌써 뭐 연예인들 중심으로 해서 반려봇들 예.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저희 마인드봇보다는 훨씬 아주 싼 것들이죠. 그죠. 예. 아주 입양을 하고 저렴한, 있죠. 저렴한 이런 건데 뭐 아주 간단한 것만 하죠. 노래해줘 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 몇 마디 그러니까 감정을 그죠. 감정을 섞어서 내가 화난 거를 얘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AI 마인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 주장이 앞으로 실업과 사회 불안이 AI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 노동자 하면은 뭐 노동이 없으면은 노동조합도 없어져요. 노동의 중심이었던 뭐 노동당도 없어져요. 노동의 가치가 없으면은 회사에서도 그죠. 노조뿐만 아니라 노조 부서도 없어져요. 아무튼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한다라고 머스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비판도 많죠. 사실 아니야. 그죠? 뭐 그렇게는 안 갈 거야. AI가 인간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는 못하죠. 일론 머스크도 그죠? 완전히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무튼 사람에게도 충분한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머스크 그거 뭐 정신 나간 놈이야. 뭐 이렇게 아, AI로 인해서 AI가 이제 인간의 일을 많이 이제 상당 부분 대신 대체한다.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기본 소득을 준다는 것이죠. 예. 기본 소득. 예. 예. 기본 소득은 이제 뭐 주면은 전 국민을 다 줘야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론 머스크의 주장은 AI가 우리 삶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AI 일자리 선택적으로 취미로 하게 된다라고 요거는 제가 요거에 4O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4O. GPT-4O에다가 물어봤더니 자, AI와 노동의 관계, 노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간의 일상이 변할 것이다. 로봇과 AI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뭐 그 제공하게 되면서 AI가 직업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위에 제미나이한테 물었던 거 답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규모 일자리 이동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네. 70~80%의 그죠? 인간의 일자리가 AI가 대신하게 되고 인간은 그럼 뭐 해야 되나? 그거부터 뭐 해야 되죠? AI 관련 또 업종에 일자리 또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렇죠. AI 관련 업종에 뭐 AI가 그 뭐 하지 못하는 바로 옆에 있는 그죠 물 떠와 이거 못하잖아요. 우리 AI 마인드봇이 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새로운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그죠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재정의가 일어난다. 일이란 무엇인가? 지금 일이라고 하면은 일자리가 있고요. 일거리가 있어요. 일자리라고 하면은 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먹어 사는 거죠. 뭐니 뭐니 돈을. 근데 일거리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일거리 앞으로 일에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을 것이다. 네. 일자리는 많이 없어요. 일자리는 그리고 돈은 아무튼 2030년대에는 풍요의 시대가 와서 의식주가 무진장 싸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3D로 프린트를 하고 AI가 막 대신해서 그죠. 사람이 9시간 하던 일을 AI가 서너 배로 갔지. 24시간 계속 하니까 물건값이 싸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거리. 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렇죠. 골라서 할 수 있다. 예.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인간은 오랫동안 노동을 통해서 자아현실을 했는데 이제는 달라진다. 일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AI 기술 발전이 경제, 교육,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법률 시장이 가장 먼저 변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고정되어 있어요. 법은 만들면 50년 쓰고 20년 쓰는데 핸드폰 만들면 1년밖에 못 써요. 다들 바꿔 새거 자꾸 새게 나와 그죠. 그래서 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그냥 슉 읽어버리면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판사, 판검사를 다 대신합니다. 제일 먼저 뭐 변호사도 대신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이겠죠. 교육은 이제 AI 교사, 우리 AI 마인드봇이 네, AI 맞아요. 교사, 디지털 교사라고 뭐 교육부에서 얘기하던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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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교사, AI형 교사만 살아남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 마인드봇이 그죠. 수학도 가르치고 뭐 교과서를 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외우고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외우고 뭐 도덕 교사 교재 뭐 37페이지에 나오는 뭐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뭐 수학도 그죠. 뭐 수학 3에 뭐 네. 몇 페이지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교육이 굉장히 그죠. 뭐 경제만 해도 뭐 여러 가지 AI가 들어와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정책 이런 걸 또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4O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의 가능성, AI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취미생활하거나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곳에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된다. 그 다음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질병치료도 하고 환경보호도 하고 글로벌 차원의 문제해결도 하고 그래서 AI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더 나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예. AI 마인드봇, 반려봇,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상당한 뭐 살기 편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심부름법부터 해서 예. 위기 상황에서도 또 뭐 119라든지 불러주는 그렇죠. 위기 극복해주는 예. 봇, 간병해주는 간병봇 예. 여러 가지 로봇들이 로봇을 그렇죠. 입양하는 시대 네, 예.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어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이 머스크가 이야기했으니까 아무튼 따라가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확 이게 본물을 터뜨리면 아 그렇게 가는가 보다. 그렇죠. 예, 그냥 뭐 한 400조 이상을 벌지는 않았겠죠. 예. 세계적인 갑부가 하는 말은 정말 곱씹어서 준비를 예.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머스크의 전망은 AI가 직업을 선택적으로 해서 그죠 인간의 본질 가치, 일하는, 뭐, 일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바뀐다. 인간의 AI가 그래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물어봤어요, 저희가. 그 일자리가 정말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대로 다 돌아가냐, 이렇게 했더니 학계의 목소리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013년에 크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죠? 10년 전에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제조업, 운송업, 행정업 그냥 뭐 비서 이런 것도 다 변하고 없어진다라는 게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1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도 또 AI와 자동화가 되어서 2030년까지 최대 8억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9억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게 나오면서 일자리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다. 교육, 재교육 이런 거 그죠? 전부 다 핸드폰 바꾸면 또 다 배워야 되잖아요. 새롭게 그죠?처럼 재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경제 전문가도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포드 미래학자가 또 포드는 AI가 미래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인간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본소득이 있어서 사람들이 반드시 아침부터 9-to-5 일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그 희열을 느끼는 그저 열정을 가진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르미 리프킨 경제학자도 AI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일자리 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 사회 모델이 있어야 돼.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 그죠. 기본소득이 나오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노동의 일자리, 노동자의 일자리. 노동자 일자리 없으면 한국의 데모가 없어지겠네. 노동자들이 하는 게. 네. 맨날 광화문에 나와서 이제 데모하는 게 없어지겠습니다. 기업들은요, 자율차가 나오면 이미 웨이모, 크루즈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뭐가 없어지겠어요? 자율차가 나오면? 네. 지금 현재 뭐 교통 수단들, 모빌리티들.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요거. 예. 운전 기사, 운전 기사, 뭐 택시 기사. 뭐 운전 트럭 운전사. 예. 아무튼 운전수는 다 사라지죠. 그죠? 왜냐면 자율차는 운전수가 없고 AI가 지가 모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수백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로봇이 자율화가 되어서 로봇이 다 들어오면 뭐가 많이 사라질까요? 로봇 지금 뭐 생산 현장들이죠. 주로 제조, 물류, 뭐 소매 이런 분야들이 예. 주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조하는데 사람이 로봇 자동화가 되니까 사람이 꾸벅꾸벅하면서 졸면서 뭐 만들 필요가 없어. 로봇은 숨 로봇은 잠을 안 자니까 24시간 빳빳하게 써가지고 열심히 예. 예. 물류 소매업도 하고 뭐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막 그 변화의 시대에는 기본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죠? 기본소득을 하려면은 이게 세수가 필요해요.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거를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AI, 인공지능, 로봇을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켜서 네. 로봇이 버는 돈을 싹 뺏어와서 기본소득의 세수로 이용한다. 유엔 미래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예,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기본소득 보장제. 와야 되고 노동과 일의 가치가 그죠? 우리 사회에서 노동과 일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일 안 해도 그죠? 전부 다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먹고 살게는 해줘요. 그게 기본 소득입니다. 화려하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커져 그죠? 먹고 네,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렇죠? 진짜 하고 싶은 것들 일거리를 찾아서 예, 하는 시대. 그렇죠. AI 덕분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일론 머스크와 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주장이 비슷한 사람들. 스티븐 호킹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미 죽었어요. 영국에서. 네. 그죠? 저기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영국에 모실 때 스티븐 호킹이 2층에 살고 DJ 선생님은 아래층에 살고 네. 위층 아래층 캠브리지에 살았어요. 예, 예. 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I가 중산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상위 1%에 의해서 경제가 풍부해진다. 상위 1%가 막 상위 1%에서 10% 또는 뭐 어떤 사람 20% 80%는 놀고 먹고 20%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일 안 하면은 오히려 미치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네. 자기들이 일이 열정이 그죠. 일이에요. 그리고 뭐 개발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스티븐 호킹 박사. 벌써 네. 오래전에 벌써 이런 예측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예, 오래전에 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다음에 카이프리 저명한 AI 전문가 카이프리는 AI 로봇 공학에 많은 직업이 그죠 대체된다라고 해서 AI 슈퍼 파워에 대해서 사라지는 게 제조업, 운송업, 뭐 서비스업 뭐 해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양이 뉴욕의 시장으로 나왔는데 예, 이 사람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네. 이게 10년 넘었어요. 그때만 해도 기본소득제가 그냥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그죠? 기본소득에 막 설명하면서 앤드류 양이 우리나라도 요즘 기본소득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요. 알고 있지 이제 요즘에는 예, 그죠? 알고 예. 있고. 예. 좋은 제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기본소득제를 갈 수밖에 없답니다. 2030년, 35년 되면 기본소득 절반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은 모든 인구가 기본소득제를 갈 수밖에 없다. 왜 일자리 없어가지고 나오면 일자리 없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침 뱉고 그다음에 네. 두드려 부숴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뭐 예. 1% 5% 10%한테 AI로 예. 부가 집중되는 것 예. 그런 것을 좀 방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동화 AI 발전이 중산층 일자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앤드류 양이 떨어졌어요. 일단 시장이 네. 되진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했고 이 사람이 거의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중국계에 섞여 네.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야기하고 좀 아직까지도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맥킨지 글로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2030년이 되면은 현재 일자리에 800만 개가 자동화가 된다라고 예측했고요. 뭐 AI로 대규모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맥킨지도 그렇게 얘기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013년에 또 해가지고 뭐 47%가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진다. 자동화가 된다. 세계 경제 포럼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에요. 이게 다보스 포럼입니다. 네. 다보스 포럼이 2025년까지 8,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25년이면 내년인데요. 예예예. 예, 예, 예. 상당한 부분인데 6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최고 근위 있는 예. 경제 포럼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9,700만 개가 창출된다. 뭐 그래요. 아무튼 이 지금 현재 있는 일자리가 AI가 들어가서 바꿔가지고 재교육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나오고 네. 뭐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4O예요. GPT 위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다 보여줘요. AI job market이 이렇게 변한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로봇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고 그죠? 같이 나누어서 협업하고 협력하고 얘 항상 그죠? 일자리에 로봇이 있다. 어려운 건 얘한테 시키고 그죠? 얘는 졸지 않으니까 뭐 얘는 돌아보고 뭐 불이 났어. 뭐 뭐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365일하고 뭐 이런 그림도 당연하게 보여줬고요. 얘가 그냥 망치도 가지고 있고 그죠 드라이버도 가지고 있고 제조업을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일자리가 시프팅 해가지고 기계로 그냥 많이 변한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티븐 네. 호킹이 development of full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I, full AI가 개발이 되면은 end of the human race. 결국은 인간의 종자도 없어질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영국 사람이고요. 캠브리지.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아주 핸섬하게 잘생겼는데, 그죠? 이런 질병을 알아가지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카이프리가 이 사람인데 AI와 직업의 이동하면서 이 사람도 열심히 AI Job Displacement Index입니다. 이게 유명한 저기 책자예요. 네. AI가 일자리를 Displacement가 이제 대신 대체한다. 대체하는 예. 인덱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하고 항상 악수하고 AI 마인드봇하고 저 사람하고 맞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렇죠. 협력 네. 협업 그죠 협동하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여기 보면은 뭐 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세이프 존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슬로우하고 데인저 존을 한번 볼게요. 데인저 존은 레디올로지스트 방사선과 의사 끝났습니다. 의사도 많이 없어져요. 방사선과 커스텀 서비스 이게 고객 서비스예요. 막 고객 서비스는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거 좀 AI가 가져갈 거고. 그다음에 퍼스널 텍스 프리페어 그러니까 세금 그죠 이게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싹 없어져요. 그다음에 인슈런스 보험사 보험 설계사 이거 싹 없어집니다. 전부 AI가 해버려요.
트랜슬레이터, 통번역 사 없어지고 예. 텔레마케트 이거 제일 먼저 없어져요. 텔레마케트 가서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동산인데 뭐 어디 사실래요? 그래요 가끔 건. 전화 오지요. 예. 이제 A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자, 이게 데인저 존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이프 존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소셜 워커 해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뭐 PR 디렉터 그래도 홍보는 홍보, 그래도 좀 광고. 예, 광고네 그죠. 심리학자 CEO들도 살아남고 크리미널 디펜스 어터니 변호사 중에서도 범죄 그죠. 범죄 관련 이런 변호사들은 또 살아남고 아무튼 뭐 여기도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또 세이프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요거보다는 덜 데인저하지만 웨딩 플래너 그죠. 결혼이라는 자체가 없어져요. 2040년 되면은 또 많이 위험한 게 티처 닥터 그죠. 그 다음에 투어 가이드. 투어 가이드 왜 필요하겠어요. 이제 막 AI가 다 이야기 다 해주는데 예, 그죠. 예. 파이낸셜 플래너 해가지고 그냥 금융 그죠 뭐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리모트 튜터 뭐 이런 거 이 밑에 게 가장 빨리 사라지는 거 두 번째로 사라지는 거 뭐 요것도 그죠. 사라지긴 사라지고 여기 제일 세이프한 존입니다. 여기 조금 이제 슬로우 크립해서 칼럼니스트 이 칼럼 쓰는 사람들 네. 그죠. 그래픽 디자이너 리글 이게 법무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아티스트도 많이 사라집니다. 과학자도 뭐 과학 뭐 얼마나 좀 AI가 그냥 하니까 메디컬 리서처 이런 것도 뭐 크게 세이프하진 않고요. 예, 이 사람 가이프 앤드류 양 그죠. 앤드류 양의 AI가 직업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 사람이 앤드류 양입니다. 네. 예, 이 사람이 동양계인데 그죠. 한국피도 좀 섞여 있고 중국피도 중국계. 좀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식 인컴 다음에는 뭐가 올까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앤드류 양이 지금 요거 유세 장면입니다. 유세 장면. 저도 앤드류 양 유세할 때 한번 가봤어요. 네. 네 그래서 기본소득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젊었고 신인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십몇 년 전에 점점 더 일자리가 적어진다. 푸드 서비스, 그죠? 오피스 서포터 이런 것들이 사무실, 사무원, 사무직원 예. 예, 이런 것들 많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야기한 이야기죠. 앞으로 일은 취미야. 일은 선택적인 취미야. 선택해서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 선택 취미로 가는 미래가 80%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아 일자리의 미래 아 굉장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박영숙의 미래TV에서 그죠 진중문고에 들어가 있는 세계 미래 보고서 여러분 진중문고에는 이거 한순간에 지금 만 권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그죠 이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가 있어요. 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우리 자 AI 마인드봇 TV 예 AI 마인드봇 유튜브 채널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